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찬핵 청문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 앞에는 해병대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서 지금 급박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정청래는 국회법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법사위원장의 권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인이 법조인도 아니고 뭐 사법시험에 통과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나 그리고 판검사 출신도 아니지만 본인은 이렇게 법에 제 사륜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인은 피고인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올린 거 이거 청문회 자체가 지금 위법, 헌법에 위반되고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헌법학자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해석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법 몇 조 몇 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또 부칙 조항에 보면, 다른 법에 보면, 자, 이런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법 조항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거기 충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법이 있으면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죠. 왜 판사가 필요할까? 자, 그러니까 이 법은 해석의 문제 그리고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의 맥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청문회 여기도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를 농락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을 위반한 위헌 그리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정청래가 또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헌법 제65조는 고위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인데, 여기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것만 가지고 다 탄핵을 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행위가 탄핵의 소추가 될 만한 헌법 법률 위반 에 해당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된 5개 의혹 모두가 탄핵소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에 올라온 5가지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 자,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같은,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다. 자, 이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놓고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에 대해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재직 중에 이루어진 법 위반 행위만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성문법이 있고 그리고 그 관습법이 있는데, 이 관행이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 그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이거 관련된 규정 여기 있더라 그렇게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규정을 전체로 보면 지금 이게 탄핵 소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앉아 있는 판사, 검사 출신들도 더불어민주당이 많은데 거기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고 이재명을 구속되는 걸 막는 길이다 생각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정청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 위반인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같은 이런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건 위헌 청문회다. 위헌. 황당무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법을 가지고도 쇼를 하고 있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법 제123조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원법 제6조에는 수사와 재판 등의 사안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사, 재판 등의 사안은 처리할 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5개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의혹은 그게 사실로 밝혀진 것도 없고, 그것은 결혼하기 전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정청래. 자, 그러니까 이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마구 질러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청래는 그게 국회법에 다 나와 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모르고 있던 거, 잠자고 있던 거, 내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지금 활기를 불어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대방 국회의원들이 막 저지하니까 퇴장, 그것도 뭐 5분, 뭐 12분, 17분 이런 식으로. 그건 내 맘대로야. 거기 규정이 그래 돼 있어. 자,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데 퇴장하도록 돼 있지. 자, 그렇게 퇴장해가지고 계속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무식한 정청래가 정말 무식하게 이 법사위원직을,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 법이 그야말로 만신창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미디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 법, 이 국회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자,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하다고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탄핵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할지 조사할지를 의결 해야 되는데, 이번 민주당의 청문회는 이런 절차를 다 위반했다는 겁니다. 자,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마련된 것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정의 지속성과 안정성 때문에 소추 요건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공세는 헌법을 무시했다. 헌법 취지를 통째로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법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코미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는 지난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적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청와대 청원이고 이번 건은 국회 청원이기 때문에 자, 국회에서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니까 그때는 그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면 얼마나 이렇게 용감할까, 무대포로. 이러니 지금 민주당은 폭주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법한 청문회라 증인들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민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정청래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청래 무고죄와 강요죄로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정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정청래가 지금 처벌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무식하니까 용감하지만 그러나 개망신을 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